좋아요, 구독!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늘 정확한 시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시는 분이신데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죠? 네, 좀 잘 버텨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사실 특히 어제가 좀 의외로, 예, 그죠? 어제 흐름이 의외로 미국이 뭐 하락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도 위클리 옵션 만기 파생 상품들에 의한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위한 부분으로 좀 강한 상승이 조금 더 오버돼서 나온 게 아닌가 판단을 어제 좀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도만큼은 다시 되짚어 내려오는 게 맞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시장도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추가적인 그런 하락을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은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지금 우리 마켓 파워가 띄어져 있는데 이 마켓 파워를 보시면 아침 시작해서 이제 개파락이 크지 않았죠. 이 선물 지수 차트에 있습니다. 선물 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해서는 나 오늘 엄청 강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부분들로 센터값이 328까지 강력하게 올라가 봤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지만 세력지수, 세력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려주는 세력 개입지수가 조금 전에 237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센터값은 302 가장 강력한 흐름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00 이상이면 상방으로 지속할 수 있거나 혹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숫자이고요. 세력지수는 200이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200이면 정말 그냥 다시 빠질 수 있거나 분위기가 콜 분위기에서 푹 분위기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좀 전에 지금 237까지 가면서 아침 시작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하셔야 되겠고 미국이 어쨌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좀 이게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던 지금 나스닥 보시면은 그죠? 이미 하루 전부터 21동 평균선을 강력하게 깨버렸고 그 다음에 전 저점을 이거 깨질까 아닐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쉴만한 자리에서 쉬는 거지.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난 썸머랠리 이 부분에서도 200일동 평균선까지는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다우 정도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터닝이 나올 때, 이 터닝이 제대로 된 터닝만 나온다면 너무 염려는 하지 말자라는 부분. 이 과정을 지금 아직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터닝이 나오는 척 하다가 급락이 나오고 터닝 하다가 급락 나오고 이런 부분들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어제 S&P 500이 20선을 좀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조금 미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좀 삼읍시다. 이 S&P 500이 다시 이제 나스닥은 이미 깨졌으니까 S&P 500이라도 21선을 빨리 되돌릴 수 있는가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이고 원래 유동성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 나스닥 기업들 포함되어 있는 빅테크나 이런 관련주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뭐 어제 기술주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만약에 내가 시장을 뭐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세력이라면 나라면 지금 나스닥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시장의 그 개인 투자자들을 따돌리고 그죠? 엄청나게 공포를 몰아넣고 나서 그리고 급등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나스닥을 저점을 한번 깨버리는 근데 보통 품해가 나오거나 바닥 잡힐 때 보면 전 저점을 꼭 기어이 깼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을 아마도 지난 6월 사실 여기서 이 20선을 이게 돌리기만 하면은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여기 구간의 모습이 연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저점을 한번 깼다가 바닥 잡고 제대로 올라가는 그 상황. 왜냐하면 이제 시황적으로는 나올 게 거의 나왔잖아요. 그죠? 시황적으로는 압제적인 부분들의 분위기가 나올 만큼은 나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좀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파월이 일단은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뭐 상황이 12월 돼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내년 돼서 금리가 얼만큼 0.7로 또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0.5로 좀 바뀔지는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중간에라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연준이 입장을 바꾼 게 상당히 여러 번이잖아요. 그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한 두 분들의 충격은 이미 있는 상태이고 어제 영국의 영란은 영국도 0.75 자이언트 스텝의 그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크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요국 중에서 호주가 제일 먼저 0.25% 그죠? 빅스텝을 계속 4번 하다가 0.25로 속도 조절했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속도 조절을 했죠. 그리고 노르웨이가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가장 마지막이겠지만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제 서서히 속도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강해요.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아직 월급도 잘 받고 소득도 있다 보니까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얘기해요. 견조한 노동시장. 그럼 이제 오늘 밤 실업률 발표,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섣불리 이제 완전히 하락장이야. 아니면은 뭐 다시 크게 꺾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루만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한 편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뭐 미국이나 혹은 뭐 어제 일본이 하루 휴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강하게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중국 쪽에 들어간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장 계속 받쳐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도주만 꺾이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주도주 중에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종목들이 지금 오늘 쉬어갑니다. 1번 종목들이 오늘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은 대단합니다. 오늘도 올라갑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등 강력한 힘을 썼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쉽니다. 포스트케미칼 포함해서 이제 그 후발주자들 종목들이 또 뒤이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보면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가 오늘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제 종목 그 대한 대응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우리도 올라와서 60선을 뚫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너무 걱정하는 부분들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죠? 반항성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딸딱고개에서 정상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조금 체력을 비축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오늘 하루입니다. 네, 시황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등주부터 3등주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쉬어가는 오늘장 흐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체크포인트 정리를 좀 해드렸네요. 업사부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은 어떤 종목 그럼 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 종목 얘기 직전에 지금 마켓파워 한 번만 다시 봐보면은 방금도 지금 보시면 세력지수가 -230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대입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그저 지금 시장을 억지로 그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값이라고 하는 지금의 기준값이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센터값 최저 하향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는 음성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러면 시장 상황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혹은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지만 그에 비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지도 모르는 일단 수준은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실 야 이게 그 고민이 많이 되는 업종입니다. 조선 업종 부분들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의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21선 평균선을 넘어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그런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고 물론 이제 이걸 크게 길게 뭐 보자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짧은 대응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종목골이 쉬고 있는 동안에 잠깐 정도씩 순서대로 한 번씩 상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우조선이야 정도를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정도 보고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정도를 넘어가면 얻어맞고 올라가면 넘어 얻어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는 한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사이 구간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만 2,000원 정도를 좀 보고요. 지금 17,250원이 지난 저점이에요.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홀딩을 좀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손절로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